아마추어 작가와 통상 말하는 프로페셔널 작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상 우리가 부르는 사진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분들 다큐멘터리를 하든지 파인아트를 하든지 어떤 사진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일반 아마추어의 극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아마추어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충 뭐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때 기가 막힌 한 장의 사진을 걸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집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죠. 프로는 그런 무지막지한 노력과 열정을 들여서 좋은 사진 한 장을 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챙겨옵니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는 단한 장의 사진에 승부를 걸지만, 소위 말하는 사진가라 불리는 다큐멘터리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한 장의 사진, 기가 막힌 사진 한장 물론 있지만, 그 사진, 그 상황이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얘기를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의 사진이 한 장의, 사진 한 장이 하나의 한 편의 시라고 한다면, 프로의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진가라고 하는 분들은 연시를 만들어 오든지 서사시를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작가가 한 장의 사진으로 꽁트나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만든다 그러면, 대단한 사진가는 그걸로 소설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제가 뭐 다섯 장, 열장 이런 식의 사진을 보여드려야겠지만 단두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두 장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우선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팔공산에 있는 중암암이라고 하는 암자의 사진입니다. 이 암자는 대단히 재미있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자 뒤에 돌구멍이 있는데 그 돌구멍절이라고 그래요. 중암암 돌구멍절이라고 또 부르는데 그 돌구멍에서 매일 한 사람 먹을 정도의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거기서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데 누가 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물 갖다 줄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적당한 물과 쌀이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돌구멍을 팠답니다. 파고 났더니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쌀이 한 톨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역시 하루에 하나씩 낳아주는데 배를 가르니까 한 마리도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사진도 한 장의 사진으로 승부하는 사진이 있으면 여러 장의 사진으로 묶어서 승부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라이프라는 잡지 또는 사진 잡지 또는 어떤 사태나 상황이나 사건 같은 것을 취재해서 오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이런 분들은 대개 이 얘기를 만들어 오죠. 한 장의 사진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들의 사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좌하거나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아마 이 저기 중암암의 사진은 여러분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 바위 입구도 그렇고 아주 그 돌구멍으로 이렇게 몸을 비비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팔공산 중암암은 아주 기가 막힌 암자입니다. 특히 이 거기에 있는 해우소는 낭떠러지기 위에 있습니다. 절벽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우소에서 이를 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그지없을 겁니다.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야, 이렇게 통쾌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은 중암암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중암암이
바위 속에 있는 바위와 같이 있는 암자야. 이렇게 알려주고 또 한 장의 사진은 낡은 아주 낡은 기와 위에 한겨울에 바짝 마른 풀이 햇빛을 받아 역광을 받아 있는 상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면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중암암이 바위 속에 있는 사진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낡은 기아가 있어 오래된 절이야 암자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촬영을 하러 갔을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거기에 여름이면 계시든 봄, 여름, 가을쯤에 계시든 스님이 그날따라 안 계신 겁니다. 그날따라 안 계신 건가 하고 문을 다 열어보니 못을 쳐놨어요. 다 문을 잠그고 자물쇠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겨울 동안에는 너무 추워서 스님들이 안 살고 밑에 큰절로 내려가신 거예요. 겨울에 그런 느낌, 쓸쓸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지키고 있는 마른 풀잎들. 이런 것들 쓸쓸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지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깁니다. 저 중간에는 또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무슨 문을 연다면 문 안에 들어가서 계시는 부처님을 찍는다든지 안에 암자 안에 들어가서 바깥 풍경을 여러분 노출을 줄여서 기둥이나 방 안은 어둡지만 바깥 세상은 환하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사진들이 계속 연작으로 찍혀놓겠죠. 한 5장 내지 10장의 사진을 꾸며주면 아 중암암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표현되었구나 야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 두 장만으로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단 두 장의 사진으로 얘기하니까 간단하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2분 전후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MP4죠.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을 또 10장 정도 추려가지고 작업 노트, 자신의 작업 의도를 적은 것이거나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개, 를 포함한 것을 kopho051@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 를 통해서 홍보와 리뷰 및 크리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홍보도 해드리면서 똑같은 방송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